2018년과 2016년에 서울동물원에서 자연사한 시베리아 호랑이 코아와 한오리를 박제한 것이고요. 두 호랑이가 눈밭을 뛰어가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공원에서 동물 박제사로 일하고 있는 윤진아라고 합니다. 제사 기간은 2019년 3월쯤에 시작을 했고요. 얼추 1년 걸려서 2020년 3월에 끝이 났어요. 복부 절개를 해서 가죽을 벗긴 다음에요. 가죽에 붙어 있는 살점을 제거를 하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씌울 마네킹을 제작을 하는데요. 우레탄 폼이라는 스티로폼 같은 재질의 재료를 사용해서 직접 조각해서 제작을 하고요. 그 마네킹이 다 완성이 됐으면은 그 마네킹 위에 호랑이 가죽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호랑이 가죽을 씌우면서 눈, 코, 입 같은 세부적인 부위의 표현을 하고요. 봉합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봉합이 끝나면은 몇 달간 건조를 해야 돼요. 건조가 끝나면은 호랑이가 원래 갖고 있던 고유의 색깔로 다시 채색을 해주고 털 정리 같은 것도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끝났다고 볼수 있어요. 이번 호랑이는 크기가 워낙 커가지고요. 뼈대가 상당히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각파이프를 사용해서 용접을 직접 해서 뼈대를 만들었고요. 눈밭을 만들 때도 각파이프를 사용해서 사각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스티로폼을 올리고 지형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짜 눈가루가 있거든요. 그거를 뿌려서 눈 표현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그냥 네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포즈가 아니라 한발 아니면 혹은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어서 무게중심이 안정적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박제 세계대회가 몇 년에 한 번씩 있는데요. 거기 출품을 해서 수상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예요.